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윤원영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얼마 전 친구가 생일이라 친구 회사 근처에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맛있는 거 사주려고 주위를 살펴봤는데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친구에게 물었죠. 너 단골집이 어디야? 근데 갑자기 이 표현이 영어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송시경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어 코너는 뭐다? 뭐다? 귀 열고 잘 들어요. 집중해라 팍팍, 알려주다 팍팍. 영어 표현이 궁금할 때 여기로 와라.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잘한다. 이진영님이 초록 검색창에 타일러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궁금하면 와라. 예전 사진보다 마음에 들면 와라. 타일러 나지 굿모닝. 초록 검색창에 타일러 프로필 사진 바꿨나요? 아, 네, 제가 바꿨습니다. 본인이 바꿀 수 있죠, 신청해서. 그럼요. 그거 제 소유이니까요. 제 얼굴이잖아요. 그럼 초록 검색창에 타일러를 치면 프로필 사진이 뜨는데요.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언제쯤 바꾼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그 웹사이트를 좀 업데이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 업데이트 할 때 여기저기 이제 같은 사진이 나가끔 수정을 했습니다. 타일러 라쉬 치니까 바로 뜹니다. 그죠? 네. 와, 방송 연예인 이렇게 뜨네요. 자, 그러면 타일러 오늘 또 표현 돌아옵니다. 너 단골집이 어디야? 이게 오늘 영어 표현인데 Where is your regular 장소니까 places 또는 레스토랑을 넣을까요? Where's your regular restaurant? Where's your regular restaurant? Where's your regular? 주로 이게 너무 좋은 시도인데요. 주로 주로 regular라는 말을 이렇게 단골라는 의미로 쓰고 싶을 때 그게 손님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To be a regular at 그러니까 어디 어디 다니는 regular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너네 식당에 regular 몇 명 있어요? 막 주로 단골 손님 몇 명 와요? 막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지 식당을 일으키는 말로 잘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영미권 사고방식으로 못 갔네요. 단골집이란 건 뭐겠어요? 좋아하는 집이잖아요, 가장. 그렇죠. Where is your favorite places. 너무 좋아요. 이런 접근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 스튜던트.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인정하고 싶은데 준비한 표현은 아니긴 해요. 근데 구조가 딱 맞는 구조고요. 네. 진짜? 그리고 favorite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거 있어요. favorite는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주 다니는 걸로 바꾸려면 그 단어만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데 favorite 대신에 문장이 완벽해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표현은요? Where's your go-to place?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몰랐어요. 아, 네. 진짜 favorite하고 regular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one more time, please. Where is your go-to place? 아, where is your go-to place? 네, go-to. place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place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Where's your go-to? Where's your go-to? 되게 강조를 하실 때 go-to, go-to 이렇게 go-to가 아니라 go-to. go-to. 네. 근데 go-to가 붙어있지 않고 지금 약간 하이퍼언이 있어요. 그렇죠. Go-to.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는 곳 되네요. 너가 가는 곳. 그렇죠. go-to라고 하면은 go-to가 그러니까 이게 그 place가 빠지면 where is your go-to? 이 go-to가 명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을 때 빨리 골라야 돼요. 아니면 너무 선택지가 넓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결단이 잘 되지 않을 때 항상 이거면 된다 하는 거. 항상 고르게 되는 거. 에란 모르겠다 하다가 그냥 이걸로 하자. 이거가 go-to입니다. go-to. 모르겠을 때 항상 택하는 거. 그게 go-to입니다. go-to. 네, 네. Where's your go-to?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식당 어디 가야 되는데 주로 어디 가느냐? 주로 어디를 택하느냐? 되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냥 여기가 항상 안전 선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ere's your go-to? Where's your go-to? 하이프는 써야 되고요. 안 쓰면 또 뜻이 차이가 나나요? 하이픈이요? 이거 없이 문장 쓰실 때요. 이게 명사가 되고 약간 하나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 다시로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다시 안 하면. 안 하면
왜죠? 뭔가 뒤에 이게 명사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다시가 없었을 때 go가 동사가 돼버리고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Where's your go to 땡땡. 근데 where's your go to 하고 끝나려면 다시로 연결이 돼야 돼. 아, 그렇죠. 이제 where is your 명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너와 단골집이 어디냐기 때문에 where's go to에서 그냥 끝내야 되는 문장이죠. 네. 그렇죠. 다시 네. 쓰고. 맞아요. Where's 오케이. your go to place? Where's your go to? 네.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